빨간 말 궁금해하니 여름 내내 제가 이 노래를 달고 살았습니다. 그녀들이 돌아왔습니다. 국주대의 걸그룹 특집 초대석. 얼굴 예뻐 노래 잘해 끼 많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펙트한 소녀들 레드벨벳과 함께합니다. 와. 자, 시작하기 전에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입이 말랐어요. 레드벨벳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. 예. 자,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둘, 셋. 해피니스!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입니다. 아, 다섯 분이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. 아, 우선 뭐 잘 지내셨죠? 네, 네, 좋습니다. 아, 세상 어떻게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. 여름 내내 혹시 제가 빨간 맛을 뭐 달고 산 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커버한 걸 혹시 보시긴 하셨나요? 아, 그렇습니다. 그걸로 시작으로 제가 춤바람이 들어가지고 지금 또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. 아, 그 보셨다니까 좀 부끄러워지고. 너무 잘하셔가지고. 네. 오자마자 이번 피카부도 좀 어떻게. 아, 네. 원피스를 빨간 원피스 이미 준비했어요. 지금 어제 확실히 구매를 하나 했고 그 전에 이제 사둔 게 이제 오늘 이제 도착해가지고 두 개 정도는 해놨는데 제가 후배들하고 찍다 보니까 옷이 세 벌이 필요해요. 빨간 건 됐는데 지금 무지개 색깔 옷이 없어요. 아, 그 옷이 네. 제 의상도 되게 비싸다고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가짜라도 어디 구해야 되나 없고 맞는 것도 지금 없고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또 다섯 분이 활동하는 또 무대를 네. 보면서 네, 네. 비슷한 게 또 있으면 네. 뭐 하늘색 시스루도 있고 예, 뭐 많이 있으니까 제가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우선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하면서 연습하면서 너무 재밌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고 계시거든요. 한 분씩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한유리님, 예쁘면 다 언니야. 레벨 언니들 모두 사랑해요. 아유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제 앞에 다섯 분의 언니들이 있어요. 예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은요.